이런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수를 좀 더 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올 시즌 첫 개막전을 상당히 우리가 이 상대포항을 상대로 우리가 2대0으로 깨끗하게 스타트를 상당히 좋게 해서 올 시즌 상당히 스타트가 좋았던 그 이후로 우리가 원정에서 1무 1패라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 홈경기 마지막입니다.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경기 후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우리는 마지막 경기라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뭐 상인 스플릿 와서 모든 경기가 지금 다 아쉬웠던 것 같고요. 정말 저희 선수들이 울산전 때 정말 열심히 해줬고 좋은 상황도 많이 만들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축구는 결과로 판단함이 나기 때문에 좀 결과를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포항전을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여태껏 해왔던 그게 다 좋게 생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I think this season I'm not lucky because I have a lot of injury. But when you play, I play good. But I don't want to think for a next game because this game I beat. I want to finish in this game. 김기동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상당히 이런 공수의 조직적인 이런 균형이 상당히 잘 잡혀 있고 좀 쉽게 생각을 하고 덤비고 그냥 하다가 그냥 조금 우리의 실수로 우리가 지금 10게임을 졌는데 우리 실수로 무너진 게 한두 게임이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 실수를 최대한 최소화시켜야 돼요. 찬스가 나실 때는 반드시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. 이 한 경기가 얼만큼의 정말 중요한지는 모든 선수들이 팀 개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냐 안 올라갈 수 있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정말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더 주장으로서 한 발 더 태클도 넣고 더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.